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. 오늘 스타일은 앞머리와 옆머리, 뭐 이렇게 커트를 다 해놓잖아요. 근데 왠지 느낌이 조금 더 무겁다, 조금 그런 느낌이 들때 있으실 거예요. 커트하실 때. 그때 이제 절묘한 테크닉으로 숱을 좀 빼는 느낌의 커트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앞에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, 저는 뭐 테크닉은 정말 많잖아요.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. 저는 개인적으로 좀그 부분은 좀 잡아서 이렇게 좀 미세하게 탁탁탁탁탁 치는 느낌으로 커트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한번 특히 옆머리 라인 칠때 되게 효과적이세요. 층도 살짝 나면서 끝라인 보면 이렇게 끝에만 살짝 치고 싶으실 때 있죠? 그때 느낌 보면서 살짝 끝머리만 잡으시면서 커트를 쳐주시면 되게 효과적이세요. 이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가위는 가만히 있으신데, 이렇게 가만히 있으신데, 이렇게. 좀그 자리에서 일정하게 툭툭툭 쳐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약간 일자 스트레이트 가위보다는 약간 이렇게 C커브 느낌의 가위를 쓰시면 되게 효과적이세요. 한번더 보겠습니다. One more time. 끝머리 느낌 무겁다 싶으면 잡으시고 살짝 놀링하고는 좀 틀립니다. 놀링은 이렇게 돌리는 컷이 놀링인데,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치는 컷이에요. 한번 볼게요. 무게감 있는 느낌 잡으시고, 특히 이제 앞머리 이렇게 좀 약간 연결하는 느낌 있을 때좀 무거운 느낌 있으시면 살짝 잡으시고 살짝씩만 끝머리 테크닉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끝머리가 무거운 머리들은 끝에를 가닥가닥 잡아서 이런 테크닉으로 커트를 합니다.